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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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튜브. 안녕하세요, 위트입니다. 오늘은 저번부터 찍으려고 했던 건데 뭔가 하기 싫어서 미뤘던 걸 해볼 건데요. 바로 블래스터의 구명 튜브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진짜 쓰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고 좋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사용해보긴 해야겠죠? 그럼 한번 능력을 보러 가보도록 하죠. 뾰롱. 일단 능력들은 대충 선택하고 보스도 넘기고 바로 전설을 고르러 가보겠습니다. 피해를 감소시키고 범위 공격을 할 수 있다네요. 이렇게 공격을 해서 팀원한테 버프를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데미지 30% 감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 능력들을 골라주고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죠. 일단 글리치 독을 한 대 쳐서 데미지를 받는데 엄청 약합니다. 그리고 팀원한테 구명 튜브 버프를 줘도 죽는 건 똑같습니다. 앞으로 가서 글리치 독을 전부 올렸는데 팀원들은 어쩌다 보니 거의 다 죽었네요. 남은 사람에게 구명 튜브 버프를 열심히 줬는데 주다가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도 죽고 게임이 끝났죠. 솔직히 이게 뭐하는 전설 능력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다음 판은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대한 튜브 슬라이드 능력들만 강화해보겠습니다. 사거리와 추가 데미지도 골라주고 공격력, 쿨감도 골라주고 진짜 있는 거 다 고르고 3라운드로 넘어와서 정말 약해 보이는 잡몹을 때려봤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강화를 많이 해도 역시 약한 건 약하네요. 3라운드 보스에서도 4라운드 보스에서도 정말 딜도 많이 못 넣고 정말 한 게 없었습니다. 기본 데미지도 약하고 눈에 띄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튜브 슬라이드 스킬이 강화해도 답이 없으면 남은 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프를 받은 팀원이 맞게 된다면 자동으로 튜브가 공격하는 게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글리치 독이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꾸덕. 커맨더와 박항서를 선택해주고 2라운드로 와줍니다. 이제 버프를 받은 여홍이 계속 맞으면서 오로지 구명 튜브 딜로만 좀비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만 봐도 엄청 약한데 그래도 계속 해보겠습니다. 보아하니 제가 공격력을 높이면 구명 튜브 공격력도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모기 두 마리를 잡으니 이게 뭐하는 건가 싶어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웃으면서 글리치 독을 때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엄청 약하네요. 필요없는 잡몹들은 빨리 잡아주고 글리치 독만 남기겠습니다. 이제 한번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글리치 독을 구명 튜브로만 때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이거 다른 사람이 구명 튜브로 때리면 어그로가 저한테 끌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 스킬이니 제가 때린 판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때려봤지만 역시 글리치 독 하나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구명 튜브 전설 능력을 골라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근데 게임하면서 든 생각은 이게 왜 전설 능력일까?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버프가 시급한 능력은 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가망이 없는 전설 능력으로 보이네요. 여러분들은 이 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